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DB금융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과 관련된 계획들을 좀 이야기하던데 어떤 모멘텀들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DB금융투자는 중소형 증권사 중에 가장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밝혔는데요. 주주환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날 그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올해 말까지 국내 같은 경우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편입될 종목도 조금씩 발표가 될 전망인데요. 대형주에서는 금융지주사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일부 메리츠 금융지주를 필두로 한 일부 종목들이 계속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DB금융투자가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을 밝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증권업 특성상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이에 따라 마진율이 상승하는 섹터로서 증권업종의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하반기부터 가시화가 된다면 동사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승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IB 사업부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나면서 DB금융투자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 이런 실적 호조가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바로 동반돼서 이어진다라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금융지주의 합병 그리고 주식 소각 이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사례를 참고한다면 DB금융투자도 이번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일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도 밝혔는데요. 적극적인 이런 주식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대체로 나타날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밸류업 공시를 하고 나서 DB금융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다 이 주가 레벨업이 한번 됐는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전일 뉴스 소식에 힘입어서 장중 7% 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한 모습도 있고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매수하셔도 좋은 가격대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